네,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BNK PX 감독 네, 유상욱입니다. 일단 처음에 1라운드 때 저희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점점 지나면서 실력도 오르고 합도 잘 맞고 해서 결과적으로 좀 뭔가 분위기도 좋고 성적도 좀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네, 만족스럽고 네, 이제 추후 경기들을 좀 더 잘해볼 생각입니다. 피드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기본기를 좀 제쳐두고 뭔가 운영적으로만 좀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게임을 이제 점점 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각자 라인에서의 기본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많이 봤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수 한 명씩 개인화면 쪽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처음에는 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피드백하면은 당연한 것들이라고 이제 선수들이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모두 다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몇몇 선수들을 데리고 이제 개인화면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뭘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못해가지고 진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봤던 것 같고 이제 선수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들이 또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노력해봤자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또 이제 같이 인지가 돼가지고 같이 노력해서 바뀐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피드백을 해서 막 그렇게 바뀌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. 전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수들이 뭐 고마워할진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이제 서로 이제 믿고 네,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났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 선수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많이 고마운 것 같아요. 뒤로 선수를 이제 처음 기용했던 이유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기가 출중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잘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제가 연패를 하고 있어서 좀 침체되는 분위기였거든요. 그래서 좀 분위기 전환도 필요했고 기본기도 출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교체를 진행했고요. 그 과정 속에서 피드백을 할 때 뭔가 흡수력이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타까지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용을 했습니다. 이 롤이랑 게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챔피언 하나만 바뀌어도 뭔가 실력이 금방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팀적으로나 저 자신으로나 뭔가 그런 분위기를 좀 견제는 하고 있어요. 뭔가 지금은 서브에 있지만 지금은 좀 성적이 좀 잘 나고 있지만 언제 내려가도 이제 이상하지 않고 그래서 모두 이제 선수단한테 뭔가 지금에 너무 만족하지 않고 뭔가 다 같이 성장을 더 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면서 저희가 잘할 거 찾고 열심히 연습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저도 이렇게 이틀 연습하고 새로운 패치하는 건 좀 제가 많이 감독을 해본 것도 아니고 이번에 좀 색다르고 좀 어려웠는데 다행히 이번 패치가 저번 패치보다는 뭔가 저번 패치보다 뭔가 많이 바뀐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그냥 불안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연패를 하고 분위기 안 좋을 때도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, 지금 좋은 분위기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네, 다 같이 노력해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